항상 애를 쓰면서도 또 왔어요. 해도 되는데 해가 너무 뜨거워서 타프가 고민이에요. 타프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긴 했거든요. 해가 많이 뜨거워요. 지금 어제 비가 와서 이렇게 더울 줄 몰랐거든요. 작은 타프 가지고 와서 빨리 데크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쳤는데 홀대를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앞을 더 높이고 싶은데 높일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타프를 안 치면 안 될 날씨예요. 이제 막아주니까 조금 시원해졌어요. 오늘 이렇게까지 더울 걸 예상을 못 해가지고 주 안 주며 뭐 약간 그런 거를 다 준비를 못 했거든요. 김? 김 하나 먹으려고요. 뭔가 요즘 컨디션 오락가락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캠핑을 좀 가기 귀찮은 거예요, 몸이. 근데 나오니까 역시 좋아요. 왜 안 나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모기 그거 뿌려야겠다. 더웠어. 너무 힘들었어. 덥긴 더운데 막 몸을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라서 땀은 안 났어요. 같은 테이블 하나 더 해가지고 두 개로 연결했어요. 배에 거지가 들었나봐요. 배가 고파요. 원래 저녁에 먹으려고 했던 메뉴를 지금 먹고 지금 이제 5시 됐거든요. 이른 저녁. 먹을 거가 별로 없어요 오늘. 에이. 아무튼 그러면 저녁에 먹으려고 했던 메뉴를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깍두기 볶음밥을 할 거거든요. 밥 해왔고 그 다음에 깍두기. 애를 밀어. 중간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어요. 이러니까 되게 좋아. 파를 썰어줍니다. 파는 고기 볶을 때 같이 볶을 거거든요. 이번엔 칼은 큰 거 가져와서 되게 잘 썰리는데 도마가 너무 작아요. 정말 승질난다, 승질나.
문제다. 다 할까요? 여러분, 고기가 잘 익고 있어요. 고기 익으면 몇 개만 먼저 먹을게요. 맥주 차에 있는데 가져와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방금 쬐끄만 거 하나 먹어봤는데 바람도 시원하게 분다. 고기는 잘 익고 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원한데 고기가 잘 안 익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빨리 안 익어요. 덜어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저는 애가 아니니까 그냥 큼지막하게 익은가. 흙조개를 넣고, 여러분 여기 지금 바람이 계속 불고 그래서 많아 보이는데,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설탕을 넣어줄게요. 더우니까 맥주가 자꾸 입에 그냥 착착 붙네요. 아, 더 매콤해서 좋을 것 같은데 청양고추 넣어야 되나? 안 가져왔어. 무 씹는 맛을 더 말캉하게 하려면 뚱껑을 덮고 뜸을 들이면 된대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무 씹는 맛이 좋아가지고 이대로 먹을 거예요. 무생채로도 하던데 다음에는 무생채 만들어서 해보려고요. 고기는 조금 더 작게 썰어야지 한 입에 들어가는구나. 너무 커요. 진짜 맛있어. 별장을 많이 짓나봐요. 공사 중이네. 그리고 신축이 되게 많아. 아니면 펜션 짓나? 볶음밥 먹으려고 집에서 일부러 이렇게 팬도 가져왔거든요. 계란후라이를 하나 얹을까 그랬는데 귀찮은 게 더 커요. 네. 인센스 하나 피우려고요. 살 때부터 몇 개 없었던 것 같아. 이거는 이거 돌멩이 주워가지고 왔거든요. 지난번 가른 온두가 조금 있는데 그냥 이것만 먹을까봐요. 이번에는 컵을 가져왔죠. 씻고 와야겠다. 가스 없나봐. 왜 가스 없어? 와. 지금 그냥 발포매트, 그리고 전기요, 그 다음 침낭. 전기요는 최근에는 다 안 켰었는데 오늘 여기 되게 쌀쌀해요. 어차피 수건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씻으려고요.
아, 베개랑 자켓은 또 밖에 저기다 의자 위에다 걸어놨네. 이 버섯 조명도 이따 켜줄 거예요. 기운이 다시 나서 어두워지기 전에 설거지랑 하고 올게요. 정신이 몽롱몽롱해요. 커피를 그냥 진하게 마셔버릴 걸 그랬나? 근데 그러면 이따 밤에 또 잠이 안 오거든요. 지금 또 차 한 잔 마실 건데 남은 가스로 미지근하게 데워볼게요. 오늘은 무슨 티를 마실까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다음 주에 비 소식이 많던데 다음 주에 남편한테는 비 소식이 오는 대로 나는 나가버릴 것이다. 큰소리 빵 쳐놓긴 했는데 막상 비 오면 나가기 싫어질라나요? 팔팔 안 걸어도 돼. 오늘같이 가스가 귀한 날은 직장이 마시고요. 옷 두꺼워, 너무 두꺼워. 새소리 뭐야? 너무 좋은데? 집에 맛있는 입차 있는데 다음에는 요 티백 차 말고 입차로 가지고 와야겠어요. 이제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데 8시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랜턴들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좋다. 여기랑 여기는 켜줬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요 배전함에 있는 거를 셀프로 켜줘야 되거든요. 저녁이 되면 벌레들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양말을 신어줍니다. 사실 발가락 사이사이 좀만 더 말려주고 양말 신고 입겠습니다. 오! 이제 슬슬 벌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 미니 불멍 할 수 있는 거 옛날에 쓰던 건데 오랜만에 들고 나왔어요. 바닥에 앉아 있을 거 대충 갖다 놓고 예전에 영상에서 사용했던 건데 쉽지가 않아. 모기가 막 근처에서 웨잉웨잉 하고 있어. 엄마, 이거 미니 장작을 넣어줄 거예요.
요즘에 저 진짜 이상해 씨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해 지금. 그래서 그거는 이상해 씨 병이야. 이상해. 아, 이제 완전 깜깜해졌죠, 밖에도? 술을 담아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먹었던 건데 집에 남아있어서 여기에 다 덜어왔어요. 이거 하나 가방에서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딱 요거 먹을 정도만 가볍게 먹고 씻고 자려고요. 어, 역시 너무 맛있어. 제임슨이거든요, 이거? 근데 진짜 진해. 드라이 한 잔. 오, 몇 잔 마시면 기분 딱 좋겠다, 지금. 이 이상해 씨 병에 걸린 내 자신이 정말 짜증나는 거 있죠. 저 제 스스로가 아픈 것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한 것도 너무너무 싫어. 빨리 이겨내야 돼. 저는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 사람이라 막 뭘 하고 있어야 뭐 계획을 하고 막 해야 실행을 해야 막 신이 나고 에너지를 받는 사람인데 요즘 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스스로 막 답답해가지고 짜증이 나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뭔가 재밌는 걸 빨리 찾아야 돼. 어떻게 이겨내? 보이려나? 벌레가 엄청나요. 떨어져 왜? 제 주변 여기 뒷사이트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조용히 음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에 이 노래에 빠졌는데 이거 알아요? 지글지글? 이상해 씨 병에 걸린 김다봉 씨는 지금 딱히 잠도 안 오고 그냥 밖에 이렇게 야경도 예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책을 읽을 거예요. 이 옛날에 무슨 대통령이 추천한 책이었는데 올데지 책. 올 때만 한 장씩 쓰니까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았나. 여러분, 달이 떴습니다. 저는 세수하고 왔고 그리고 이제 책 읽다가 자려고요. 핸드폰은 충전 중인데 밖에 있어가지고 몇 시니 지금이? 하고 그다음에 랜턴 하고 요 위에도 랜턴 이렇게 켜놨어요. 아, 아마 이따 또 카메라 켜서 쫑알쫑알 거리겠지만 지금 혹시 모르니까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어제부터 가스 아끼기. 어제 제가 남긴 과자 고양이가 테러했어요. 더 많이 남겨줄걸. 어째 이 가스도 간당간당하네. 해가 이렇게 앞쪽에서 와 느껴져요. 이 무릎이 가스 갔나? 가스 없어요. 아, 그래도 속 시원하다 이렇게 쓰니까. 이제 가스 하나 남았어. 그것도 쬐끔. 아 불안한데?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니까 괜찮아요.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 아이스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침 면을 끓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위에다 마하고 계란 노른자를 넣을 거예요. 가스를 다 쓸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아침을 해 먹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공사 또 시작했어. 제가 오늘 위해 가져온 아이템 계란 노른자 이걸로 분리해 줄 거고 얘는 강판. 마를 갈아야 되거든요. 가스 여기서 사면 비싸죠. 그러니까 돈 아깝잖아. 그 몇백 원 차이지만. 다른 건 안 아끼고 막 퍽퍽 사면서 그런 건 또 아깝다. 면을 삶기만 하면 일단 큰 가스 쓸 일은 없어. 오늘은 또 가스가 주인공이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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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불안하지만 물은 끓이고 있고 마 가져온 거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거 끝을 본다. 면이 완전히 끓기 전에 완전 푹 익기 전에 지금 꺾고 화장실 저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멀어. 그러니까 저기 가서 빨리 헹궈 가지고 오겠습니다. 화장실이 아니고 개수대구나.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씻어온 면발을 놓고 오 이제 제가 해놓은 말을 여기다가 부을 거예요. 몸에 좋으니까 여기에 계란 노른자 숨겨놨었어. 계란 노른자를 위에 뻥 얹어주고. 오늘 아침 완성. 이게 무슨 줄 서는 식당인가 그거 저 TV 보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맛은 아니겠지만 저는 비슷하게라도 흉내내 봤어요. 먹어보려고. 섞어 섞어 섞어. 맛있겠다. 일단 잘 비벼준 아이를 진짜 맛있네. 마가 전혀 특별한 맛이 나지 않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마지막에 이거 레몬 소스는 호불호가 있겠네요. 전 맛있는데.
내가 진짜 말을 좋아하는데 탱글탱글 잘 삶아졌네요. 이 미끄덩한 부드러운 말무말무. 이 브랜드에서 주는 기본으로 있는 이 건더기가 되게 바삭해서 맛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쪽파 얹으려고 가져와 놓고 안 했어. 근데 야채 튀김이나 새우 튀김이 너무 생각났어. 같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 느끼한 거를 같이 먹으면 이게 약간 새콤하니까 싹 잡아줄 텐데 느끼한 거를 못 먹었잖나? 다음에는 튀김을 꼭 사올 거예요. 만들어 먹는 건 귀찮잖아요. 갑자기 또 해가 엄청 뜨거워져. 타프나 빨리 말라라. 타프 안쪽이 아까 다 젖었더라고요. 이 정도 해면은 진짜 금방 마를 듯. 텐트도. 자, 오랜만에 비타민 하나 또 먹고요. 요즘 집에서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맛있어. 꿀, 도라지, 배. 솔직히 이거는 너무 조금 들고 비싸. 비추. 너무 돈 아까웠어.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송포최널이라는 그 부부가 운영하는 캠핑 유튜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아무래도 솔캠을 다니다 보니까 솔캠 위주의 캠핑을 더 이렇게 즐겨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슬님만 솔캠을 간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번에 그 영상을. 근데 거기에 제가 항상 이거 썰 때 칼 너무 작아가지고 뭐 진짜 신경질 난다, 집에 있는 칼을 가져와야 되냐 약간 이랬잖아요. 근데 칼집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칼을 못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칼을 쓰시는 거야, 이번 그 영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차마 그 칼이 어디 건지 물어보지는 못하고 비슷한 느낌의 키워드로 찾았어. 그래가지고 그 키워드를 찾았더니 비슷한 칼이 있어. 이슬님은 이거 썼거든요, 녹색? 근데 이거 같은 건지 모르겠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도톰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다름은 어때? 저는 약간 이런 컬러풀하고 그 약간 이렇게 큰 칼을 원했던 거기 때문에 배송 왔더니 완전 만족이에요. 이걸로 어휘를 써는데 또 그렇게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세 개를 샀잖아요. 뭐 캠핑 다니면서 요리사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요리는 포기했는데요. 이쁘죠. 특히 진짜 이거 컬러 너무 예쁘고 칼집이 있어서 좋고 이것도 사이즈랑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어제 이거 팥 썰었는데 진짜 잘 썰리더라고요. 야채 썰 때. 언박싱 끝. 여러분, 근데 저 약간 요즘에 좀 무기력증 비슷한 이 컨디션 오락가락 이상해 씨 병이 왔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냥 좀 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병날 것 같아, 답답해. 그래서 이렇게 뭐라도 하고 있고 그냥 움직이는 제가 좋거든요. 옛날처럼 막 계획을 세우면서 신나는 그런 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또 갑자기 재미있어지는 타이밍이 오겠죠. 혼자 계속 오래 다니다 보면 질릴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완전 막 질렸다 뭐 이런 상태는 아닌데 반복적인 루틴이 되다 보니까 그냥 뭐지? 뭐 잠깐 오는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말겠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흘려보내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맨날 똑같은 텐션으로 항상 즐겁습니까? 그지 않아요? 보시는 분들이 힘들 정도로 제가 막 너무 우울해 있거나 막 약간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나와서 영상 찍고 올리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더 이런 기운들이 막 이렇게 나고 사람이 에너지가 있어지니까. 진짜 이게 약간 도톰한 두께감도 있고 이래서 좋아요. 이거 어떻게 접었었더라 내가? 근데 헬스장이라도 가서 걸어야겠어요. 그 집에 아파트 그 센터 가가지고 아파트 그 센터 헬스장에 항상 돈이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거든요. 건강해질 거야. 인생은 마음부터. 근데 제2의 인생은 마음부터 아니에요, 진짜? 어? 그냥 8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로운 시작? 좋았어? 출입문은 이 앞쪽 한 방향밖에 없긴 한데 옆에 사이드 문이 있어요. 근데 왜 출입문은 한쪽으로만 해줬을까? 양쪽으로 해줄 거 하긴 뒤에 플라이에도 지퍼가 한쪽밖에 없구나. 근데 양쪽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렇게 요렇게 이 삼각형 두고 양쪽으로 플라이도 세우고 아무튼 이건 한쪽밖에 없어요. 출입문이 옆에 사이드 있는 거는 좋지만 뭔가 진짜 그랬으면은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쪽이 이렇게 개폐됐으면. 근데 이제 막 마무리 정리하면서 말하려고 했더니 너무 시끄러워. 무음으로. 줄이 세상 귀찮아요 이거. 여러분은 남편분이 하면은 이런 거 진짜 도와주세요. 너무 귀찮다.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캠핑은 어쨌든 지금 하고 나니까 또 그래요. 제 치료제 같아요. 몸이 막 엄청나게 안 좋아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제 정신 건강의 치료제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좋았어요. 그럼 전 집으로 가볼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거 진짜 날은 이렇게 흐린데 해가 엄청 뜨거워요. 아침에 선크림 발랐죠? 자, 누구야? 던져버렸어.